국회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발전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의도 국회 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 의사당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의도뿐이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선거가 지금 14일밖에 안 남았으니 14일 이전에 이 부분에 합의를 이룰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국민의 선택이고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민주당의 답이 나오겠죠. 그거는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답할 문제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했던 것인데요. 국익에 맞고 시민의 이익에 맞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아시죠? 지금 어떤 그 이 수도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단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